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내 콘텐츠는 목소리 기반일지 영상 기반일지 자료 기반일지에 따라서 영상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만들려는 영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콘텐츠 유형을 나누기 전에 그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내 콘텐츠가 소리, 목소리 기반이나 어떤 ASMR처럼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보성이다, 어떤 내용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구성안이나 스크립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PPT 자료를 띄워서 어떤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크립트 대신에 아예 화면에 띄울 PPT 자료들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카메라가 필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나는 녹음도 안 하고 그냥 촬영도 안 하고 싶어. 그런다면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저작권이 없는 BGM, 배경음악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한번 여섯 가지 유형으로 콘텐츠 유형을 좀 나눠봤거든요. 대부분의 유튜브의 영상들은요, 이 여섯 가지 안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소리 기반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책춘한 TV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또 만났고요. 그래서 이분은 영상에는 그냥 이 책 표지만 띄워놓고요, 대부분 목소리를 책을 읽습니다.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 약이라는 단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해주는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알약일 것이다. 대부분은 책을 읽는 걸로 콘텐츠를 만드시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겠죠. NG가 난다면 소리만 편집을 하면 되니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소리 기반의 콘텐츠예요. ASMR이라고 해서 가까이서 듣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소품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좋은 마이크를 준비해야겠고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콘텐츠는 지금 뒤에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하얀색에 체크된 부분은요, 전자칠판으로 판서를 하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는 그냥 카메라 한 대를 가만히 중앙에 세워놓고 목소리를 잘 녹음할 수 있는 핀마이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조명이 좀 필수로 필요하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요, 영상 기록, 우리 브이로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비디오로그라고 해서 영상을 기록하는 이런 콘텐츠인데요. 이때도 그냥 카메라와 목소리 녹음할 때 녹음 장비들, 이 정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강의 영상과 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영상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좀 더 달라진다는 거. 왜냐면 시청자들이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 영상은 PPT가 계속 넘어가지만 이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촬영을 진행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T, 목소리, 판서 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도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판서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녹음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콘텐츠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렸고요. 다섯 번째는요, 두 성우님의 촬영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배경에 이 녹색 천을 준비를 해놓고 두 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한 대가 필요하고
마이크를 준비를 하셨죠.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녹색 배경을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배경에 있는 PPT를 띄우면서 녹화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OB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흰 배경입니다. 녹색을 빼지 않았어요. 이거는 각자가 선호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저도 지금 현재 이 OBS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프메이드라는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유형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료 버전인데요. 5일 동안 써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작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 화면이죠. 여기서 내가 어떠한 일러스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나오죠. 한번 얘를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클릭을 하면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데요.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타이틀을 눌러서 이렇게 적고 옆에 화살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그릴 손은 어떤 걸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손을 찾아서 OK를 눌러주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일러스트를 넣은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나올 때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오버를 누르면 바로 자, 지금 예쁜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굉장히 영상을 만들기 쉽게 콘텐츠가 되어 있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지금 예쁜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이 여섯 가지 유형의 콘텐츠 중에 내 콘텐츠는 어디에 좀 더 어울릴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뵐게요. 안녕.